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이며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리스토는 아테네의 초기 왕들의 후손이었고 그의 어머니 페리딕토 역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가 당시 유명한 레슬링 선수 아리스톤에게서 체육 교육을 받았는데 아리스톤이 체격이 좋은 아리스토클레스에게 넓다는 의미를 지닌 플라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합니다. 20세 때 플라톤은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에 끌렸고 소크라테스의 탐구와 진리 추구의 방법이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플라톤은 이집트로 여행을 가서 수학과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했고 여행하는 동안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 있는 다른 그리스 식민지들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은 기원전 387년에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그곳은 학문과 철학 탐구의 유명한 중심지가 되었으며 아카데미는 거의 900년 동안 계속 존재했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는 후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이 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적 사상은 서양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계속 연구되고 토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347년 혹은 348년경에 세상을 떠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플라톤의 명언들입니다. 사람의 척도는 그가 힘으로 하는 것이다. 정치 참여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저질스런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데아는 만물의 근원이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할 때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그것을 겪는 자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강제로 얻은 지식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용기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가장 재주가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수다쟁이다. 이와 같은 말들은 정치, 지식, 윤리, 사랑, 그리고 자기 지배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통찰력을 반영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현실의 본질, 이상적인 사회, 진리의 추구, 그리고 미덕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탐구합니다. 플라톤의 대화를 더 탐구하는 것은 그의 철학적 사상과 철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